어렵네요. 레펜 선수. 자, 이제 쿠드롱 선수. 지금 이 옆돌리기 맞추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또 확실한 네. 그런 배치가 나올 수가 있죠. 이번에는 득점 성공합니다. 네. 이제 우승까지는 단한 점. NHL 카드 PBA 챔피언십 코인 메달 쿠드롱. 쿠드롱 선수의 챔피언십 포인트입니다. 웰뱅 선수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자, 자, 밀어서 돌아오면서 됐어요. 들어갑니다. 네. 쿠드롱이 여기서 경기를 끝내고 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마지막 순간에도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네. 쿠드롱 선수의 멋진 네, 마무리. 네. 자,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두 선수 뭔가 대화를 하는데 아. 뭐 경기가 안 풀린 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하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아, 이제야 활짝 웃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네. 통산 7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쿠드롱 선수고요. 자, 쿠드롱 선수 이제 정말 명실공히 또 최다승을 네, 기록한 PBA 그렇죠. 투어의 우승자가 아, 네, 되겠습니다. 아내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뭐 6승도 최다승 기록이었는데 PBA 투어 최다승 기록을 새롭게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는 LPBA 투어, PBA 투어 모두 최다승 기록이 또 새롭게 나오게 되네요. 거기에다가 뭐 이번 대회 깨질 수도 없는 네, 정말 최고의 에버리지 또 경기 기록도 네. 나왔고. 뭐 너무 상금을 혼자 휩쓰는 거 아닌가요? 네. 쿠드롱 선수가 이렇게 사실 점점 나이가 쌓여가는데도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모습, 네, 그리고 도전 정신, 저희가 크게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내들끼리도 서로 축하를 네, 해주면서 이렇게 그렇죠.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항상 투어에 동반하면서 네, 네. 내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이도 지금 회전량을 뺀 상태에서 밀어줬죠. 벌써 손을 들면서 확신했던 쿠드롱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쿠드롱 선수 뭐 여러 형태 가지고 있는 답이 정말 확실한 세계 최고의 선수. 시즌 이제 후기 리그로 오면서 팀도 분위기가 지금 최고조에 이르렀는데요. 쿠드롱 네. 선수의 시즌 첫 승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에서는 사실 쿠드롱 선수 좀 부진했잖아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긴 했는데 확실히 이번 대회만큼은 뭐 쿠드롱 선수만한 선수도 없었고요. 이 선수를 누가 이길까 할 만큼의 정말 엄청난 기량을 선보였던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즌부터 네 번째 시즌까지 매 시즌 우승을 하고 있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네. 자, 앞서 뭐 말씀드렸던 얘기와 조금 같은 얘기지만 김가영 선수의 우승이 있었고요. 이번 대회 또 쿠드롱 선수가 우승하면서 단일 대회 지금 연속 2연패를 한 선수들, 네, 동일 인물이 나왔네요. 그렇죠. 김가영 선수와 쿠드롱 선수가 타이틀 방어에 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시즌 6번째 대회도 이렇게 또한번 외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네. 됐네요. 자, 이제 쿠드롱 선수 올해 첫 우승 만들어내면서 나머지 두 대회에서도 이제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 PBA 투어가 되겠네요. 지난 시즌도 사실 초반보다는 후반에 몰아서 우승을 했던 쿠드롱 선수죠. 그렇죠. 시상식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6차 대회는 NH 농협카드가 주최한 대회였습니다. Welcome to 준행 김대웅 대표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박수를 많이 치는 모습을 네. 봤는데요. Welcome to 준행 대표이사. PBA 장상진 부총재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PBA 장상진 부총재입니다. 항상 PBA 투어를 위해서 네,
물심양면 아끼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PBA 투어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의 네. 지금 뭐 시상식 전에 내빈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SK엘렌트가 황일근 대표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팀리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상회죠. 네, 특별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웰뱅 탑랭킹 대회 기간 동안 본상 시상 전에 특별상 시상 이상을 처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입니다. 네. 오늘 받으면 네 번째가 되겠는데 이게 에버리지 자체를 좀 말하기가 좀 무서운 숫자입니다. 네. 웰뱅 탑랭킹 수상자는 웰컴 저 주변의 김대웅 대표이사님께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숫자를 자,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웰뱅 탑랭킹 레드링 쿠드롱. 네, 쿠드롱 선수가 이번 대회 6.429라는 대기록을 만들면서 웰뱅 톱랭킹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기록은 뭐 앞으로도 깨질 것 같지 않은 네, 그런 대기록이에요. 우승상금 말고도 이렇게 보너스 특별상을 받아가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네. 그 전에 3점대 기록할 때도 우승하면서 동시에 가져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항상 뭐 기록 제조기죠. 네. PB 장상진 부총재께서 일단 나오시고요. 네. 막중한 인물을 맞추셨습니다. TS 샴푸 퍼펙트. 네, 이번에는 TS 샴푸 퍼펙트 큐 시상입니다. 끝내버린 사나이에게 주어지는 1,000만 원입니다. 8분 23초 만에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TS 샴푸 퍼펙트 큐 헐크 강동궁. 네, 이번 대회 강동궁 선수가 1,000만 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32강전에서 두 번째 세트 만들어낸 퍼펙트 큐. 강동궁 선수가 사실 이번 대회 성적도 괜찮았어요. 네. 네, 사실 좋은 곳까지 진출했었는데 그래도 퍼펙트 큐 상금이 상당히 큽니다. 네. 천만 원은 4강 상금에 해당하죠. 그렇습니다. 멋진 두 선수에게 박수를 크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네,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NH농협카드 윤상우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준우승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승자 이름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준우승자 이름은 에디. 네, 이번 대회 준우승 벨기에의 에디 레펜스입니다. 에디 레펜스가 네. 오늘도 멋지게 싸워줬습니다. 팀리그에서 자주 보여줬던 세레머니인데 네. 잠깐 맞배기로 보여주네요. 네. 에스케레터카 팀도 후기리그에 다시 힘을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팀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네. 지금 6라운드 남아있는 상황에서 포스트 시즌 진출권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는데요. 네, 레펜 선수의 활약도 보탬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개인 투어에서의 성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팀 리그가 바로 일요일부터 또 진행이 되죠. 네. 네. 계속해서 겨울에는 당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 네. 챔피언을 불러옵니다. 7개째 트로피를 가져갑니다. 아우, 집에 지금 트로피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챔피언에 오르고 9개월 17일 만에 다시 챔피언이 됐습니다. 챔피언이 어울리는 그 이름 프레드릭 쿠드롱. 네, 프레드릭 쿠드롱 이번 NH농협카드 PBA 챔피언십 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PBA 투어에 이제 쿠드롱 선수가 사실 시즌 초부터 합류하면서 뭐 또 쿠드롱 선수를 좋아하는 많은 당구 팬들의 우려와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사실 쿠드롱 선수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정도의 뭐 멋진 모습 보여주는 선수도 지금 쿠드롱 선수가 세계 최고고요. 네. 이 기록을 쫓아가기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쿠드롱 선수 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피베이터가 더욱더 지금 또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싶은 푸드롱 선수가 또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네, 정말 한국 와서 돈 많이 벌어가네요. 네. 우승 자금 1억 원을 또 받게 됐습니다. 지금 푸드롱 선수가 획득한 총상금이 지금 엄청나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대회가 치러질 때마다 뭐 기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푸드롱 선수인데 참 국내 선수들이 도전해서 정말 좀 깨졌으면 하는 사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거의 그동안 우승상금 합치면 10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한국으로 이렇게 많은 상금을 가져가고 그렇죠. 있는 푸드롱 선수입니다. 또 지금 4시즌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푸드롱 선수도 사실 이렇게 우승을 자주 하고 있지만 항상 우승이 네, 즐거움 그리고 우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싶은 네. 그런 모습들이 정말 푸드롱 선수에게 가장 뭐 이렇게 본받을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대회 정말 또 멋진 장면을 많이 보여줬던 푸드롱 선수죠. 네, 그렇죠. 이게 정상권에 있는 선수들이 자체 이렇게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네, 이렇게 방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푸드롱 선수 사실 이번 시즌은 좀 힘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또 다시 이겨내는 모습 네,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던 정말 그 수많은 기록들 네, 대단했습니다. 네, PBA 투어 역사에 앞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 네, 엄청난 그렇죠. 기록들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당구를 사실 위해서 이렇게 커나가는 정말 어린 친구들에게는 푸드롱 선수만한 본받을 만한 선수가 사실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푸드롱 선수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계속해서 푸드롱 선수 경기 보면서 많은 또 멋진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렇게 이번 6차 대회 LPBA 투어는 김가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PBA 투어는 푸드롱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정규 투어는 이제 두 개의 대회만 남아있고요. 또 월드 챔피언십으로 이어집니다. 또 계속되는 팀 리그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자, 쿠드롱 선수의 우승 소감 만나보시죠. Yes, of course I'm very happy. Play final with my friend Eddie is always something special. So we were very happy to play today. I'm a little bit more happy, me, but... Okay, Eddie is not happy. I'm not happy. No, just kidding. He's my best friend for 35, maybe almost 40 years. So we are, we can accept this kind of situation. Next time, Eddie. 역시나 오늘 이긴 거가 너무 행복합니다. 특히나 오늘 제 절친인 에디 선수와 결승전을 맞이하는 게 너무나 행복했고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웃을 수 있었지만 그래서 더욱더 에디 선수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우승이 너무 기쁩니다. So normally they give me a little paper to remember all the names. I'm sorry if I make a mistake because if I forget somebody, they forget to give me the paper. My memory is not like before. So thank you to Wellbank as usual. Everybody here, my team, total team. Thank you so much to be here. Mr. Son, the chairman of Wellbank, always present. Thank you very much. Mr. Kim, always present. Mr. Park, Mr. Koo, I forget probably somebody, but I'm sorry for that. Tina, congratulations yesterday. Second place is good. 김현 선수 정말 특별히 또 예뻐하죠. 네. 팀원들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있네요. 김현 선수 바로 또 눈물이 고이는 모습이네요. 기억나는 대로 이름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웰컴 금융그룹 손정규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웰컴 저축은행 김대웅 대표님 그리고 NH금융카드 윤상원 대표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외 제 모든 웰컴 테니스 팀 멤버들 그리고 저를 옆에서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여기 티나 씨 이름도 정말 잘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원래 말씀이 어, 잃어버렸던 종이를 찾았습니다. See you, Mr. Yoon. Thank you very much to organize every time, every year, and support the team, also very strong team. Thank you very much. 다시 한번 NH금융카드 윤상원 대표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And to finish, also thank you to BBA to keep organizing a wonderful tournaments, good prize money for the players. They make we make a professional living thanks to BBA. Also, all people working for BBA because now we know almost everybody. We see almost new same faces every time. Thank you so much to keep doing this. We love you, everybody. Thank you. 이렇게 멋진 대회를 열어주시는 PBA 관계자님께들도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프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많은 상금과 후원을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멋지게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 이 낯익은 얼굴들인데요. 언제나 와서 지지해주시는 거에 정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So to finish, Happy New Year! Say hello, Mani Pati, say hello, everybody! Say hello, bye-bye! 마지막으로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네요. 네. 투어가 계속될수록 한국말도 늘고 있는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 네. 자, 그동안 뭐 김혜연 선수가 또 쿠드롱 선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제 우승하지 못한 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던 걸로 보이네요. 네. 자, 이렇게 쿠드롱 선수가 우승, 에디 레펜스 선수가 준우승으로 이번 대회 마무리합니다.